있잖아요. 썸네일을 딱 만드는데 이렇게 사진을 앉혀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딱절 보고 이 교주 아니냐고. 그래서 한국 TV의 교수가 아니라 교주. 그래서 이제 백백규인데 백백규가 처음 언론에 나올 때 얘기입니다. 백백규. 그래서 백백규는 과연 무엇인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을 중심으로 삼은 전설로 어리석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뭐 이거는 그 백백규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에 얘기예요. 20년쯤에. 그래서 교주라는 사람은 여기 전정훈이라고 한자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자, 맥락은 백백규가 외웠던 주문. 동학은 궁궁을을 외웠어요. 궁궁을을. 그걸 외웠는데 백백규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해도 되나? 백백백의의의 적적적. 그리고 감은 감, 감감은 하시옵숭성. 하시옵소서를 한자로 쓴것 같아요. 숭성. 백백백의의의 적적적. 감은 감감은 하시옵숭성. 그러니까 이 주문을 외우는데 남녀 주문이 좀 달랐다고 하네요. 남녀 주문이 좀 달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그 기사가 일세교주 그 전정훈에 대한 그 기사가 나오는데 전정훈 죽었을 때 얘기인가 봐요. 그 애천만 40명을 두고 갔다. 애천만 40명.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와 하는데 그와 하는데 그 와가 놀라움인지 부러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40명을 두고 갔다. 이제 여기에 그 놀래고요. 백백교의 형그 백백교 교주 전용회의 형 전용주. 여기가 이제 강원도경에 그 걸려드는데 인천교도 주지육림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횡성에서 탈로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백백교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백백교 중앙본부가 서대문에 있었다고 그래요. 서대문에 있었던 거그 이건 사진이고요. 정말 아이고. 너무너무 엄청난데요. 발굴한 시체만 해도 380명.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이 숫자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카운트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 있었던 것까지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많이 잡는 데는 한 800명까지 잡습니다. 700 몇십 명, 800명까지 잡고 보통 300 몇십 명으로 자정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진짜 그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 터지는데 참 여기 재밌는 게요. 이게 그 혹시 보이시나요? 신문 기사의 날짜가 37년 6월 9일. 이 날짜 신문을 요 기사만 따오질 않고 전체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이세요? 피습된 보천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백개 요 제가 만지다가 조금 잘못 만진 것 같은데 예, 빨간 네모가 움직였습니다. 보천보 사건 때예요. 보천보 사건. 바로 김일성이 보천보를 습격해서 조선이 아주 뒤집어질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그러니까 무슨 큰 사건 나면은 갑자기 무슨 연예인 무슨 마약 사건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또 연예인 스캔들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뉴스를 없는 거그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천보 사저 백백교 사건이 계속 말썽이 되다가 갑자기 좀 터트린 그 셈이 그래서 됐었거든요. 왜 다시 그렇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아,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참. 그 얘기가 빠졌는데. 그건 아버지 때도 거슬러 올라가요. 이, 그, 신흥 종교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정말 그 나쁜 종교들, 그 좋은 종교들도 많죠. 그렇지만 나쁜 종교들이 그 내세우는 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그 종말이 온다. 그것도 멀지 않아 온다. 그리고 그걸 세게 얘기하려면 가까운 장래 특정 시점을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거 있었죠. 10년 조금 더 됐나? 20년쯤 됐나? 휴거라는 거 있었죠.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이 겨드랑이를 끼고 다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뭐 재산도 갖다 바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휴거가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농담을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진짜로 휴거가 일어나길 바랐었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그저꼴 보기 싫은 사람들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특정한 날짜를 박아놨는데 이날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종말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전용해 아버지 전정훈도 도망쳤다가 다시 이제 딴 데 가서 신장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딱 특정한 날짜 그걸 해서 재산을 바치고 너한테 이제 뭐 무슨 복이 올 거다 뭐 이제 그 온갖 약속을 다 드렸잖아요. 온갖 약속을 다 그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도들이 와서 재산을 돌려달라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죽은 사람들 뭐 그게 수백 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수사를 해 들어오니까 교주가 잠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우리 다 기억나시죠? 유병헌 씨, 그 청해진 그 해운의 그 사주였죠. 이렇게 뭐 몇백 명 시신이 발견되고 뭐 이런 와중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저 양평 어딘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이제 발견됐는데 이거 똑같아요. 시신이 부패했고 그리고 짐승들이 보통 짐승들이 저 시신을 그 했을 때 저 내장부터 뭐 간이니 그 장부터 파먹는다고들 많이 하는데 얼굴을 파먹었대요 얼굴을. 그래갖고 이제 뭐 알아보질 못하는데 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이 교주가 나쁜 짓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호적에다 해놓은 게 아니라 호적 세탁을 해서 다른 사람의 김안모라는 사람의 호적에다 해서 거기다 입적을 시켜놔서 김가예요 김가. 그 김가 쪽인데 그 이 저 김가 그 이 그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맞다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유병헌 시신이랑 참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참 이거 뭐라고 하나요? 데자뷰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제 그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상을 뒤흔든 백교 재판. 재판에 이제 수십 명이 금조 남녀 30여 명이 송국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을 죽였으니까 이 교단 안에도 살인자가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살인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참 그 시절에 우리가 그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한 교육 수준하고 종교하고도 일정한 관련이 있죠. 또 교육을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이상한 종교에 안 빠지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이 백백교 사건 때는 그 당시에 신문에 뭐라고 났었냐면은 예, 그 주요 피고 24명이었는데 아마 살인에 관계된 피고였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국민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 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23명은 다 무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하여튼 소문이 났었고요. 이 여기 이제 기사에 보통 참살 생매장된 사람이 346명. 생매장은 아니고 죽인 채로 묻었는데 그래서 이 숫자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원광산. 우리 지난주에는 금광왕 그 이종만 선생 강동원의 외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전용회가 또 금광을 하나 헌 금광을 사갖고요.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그 금광에 금을 묻어놓고 가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 이 교주님의 도력 때문에 금광 맥이 터졌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다 자 금광에 이제 파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재산들 바치게 하고 또 또 이쁜 딸이 있으면 다 뺏고 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백백교 교주의 뇌가 얼마 전까지 2011년 전 11년까지 보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를 적출한 얼굴 뭐냐면 범죄자의 표상으로 그걸 연구하겠다 해서 뭐 연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뇌 구조 봐서 그걸 어떻게 물리적인 걸로 아 범죄자의 뇌는 특징이 이렇다 그걸 판정할 만한 과학기술이 지금도 없을 텐데 그 당시에 어쨌거나 했습니다. 네. 그 보호운동 환수운동하는 해문스님 있죠. 해문스님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참 그 끔찍한 그 이야기를 글로도 쓰시고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가수가 이걸 그 폐기해야 한다. 폐기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 그 폐기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이제 그 화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